오늘장 공략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유한타증권 정면 FA 팀장 두 분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역시 이번 주에 설 연휴가 있었던 관계로 수익률 리뷰는 다음 주에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번 주 공략 쭉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화진 과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아, 네. 오늘은 차백신 연구소를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한 면역 증강제 플랫폼 기술을 활용을 해서 차세대 백신이나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인데요. 지금 오미크론이 거의 정점에 지금 다다른 상황에서 사람들의 백신에 대한 불신 아니면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제로 생각하는 백신을 좀 생각해서 오늘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이자나 일단 모더나 같은 경우는 mRNA 백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바이럴 벡터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에 대한 불안감이나 고분감 등에 대한 이유가 일단은 안정성 문제거든요. 근데 그만큼 앞에 두 백신의 경우 빠른 기간에 개발이 가능하지만 안정성 이슈나 보관상의 이슈에 대한 부분은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성 항원 백신 같은 경우는 기간이 좀 걸리지언요. 안정성 문제는 일단 아주 우수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합성항에 대한 백신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백신이 일단 노바백스 백신인데요. 일단 1월에 국내에 일단 노바백스 백신이 4천만 회 가량 일단 선구매해둔 상황입니다. 일단 이 합성항원 백신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역 증강제인 차백신 연구소의 엘팜프 기술을 무조건 첨가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 엘팜프에 대한 기술 자체가 일단 차백신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이고 일단 이에 대한 백신 자체가 수백만 명이 접종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좀 시장에 좀 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 이런데요. 일단 이 합성항원 면역 증강제가 일단 글로벌 빅파마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GSK가 있고 다이나백스, 노바티스와 같은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 중에서 이 세 개 회사 말고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엘팜프 기술에 대한 면역 원석도 그만큼 이 세 개 회사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도 나왔고요. 이제 당사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에 이제 항암 백신 개발사인 엘스톤 사이언스의 이 엘팜포 기술을 이제 기술 이전을 2천억 초반대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기술 이전 전 단계인 물질 이전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백신 개발사인 20여 군데에서 지금 기술 이전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일단 그 외적으로도 지금 B형 간염이나 이제 대상포진, 항암 백신과 관련된 다양한 군으로 해서도 지금 백신에 대한 임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한 7월 전후로 해서 약 일상에 대한 중간 결과 아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되게 되면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추진할 계획인데 일단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상반기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관심을 좀 받을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엔 이런 임상 파이프라인 결과가 좀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냥 관심을 가지고 좀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1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미란 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오늘 골프존 준비했습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스크린 골프 점유율 이미 73% 이상으로 이제 후발주자와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면서 뭐 아무래도 스크린 골프에서는 거의 독점적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계속 꾸준한 비가맹점의 이제 가맹점 전환도 이뤄지고 있는데 몇 가지 포인트로 골프존을 좀 지금쯤 매수 투자를 하셨을 때 좀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매수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외 산업에 대한 좀 호조에 대한 예상인데요. 해외 사업이 좀 본격화에 따른 실적 성장세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해외 사업 매출액이 482억 건 정도였는데 올해는 그에 비해 약 16% 이상의 성장세가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일본과 베트남에서는 안정적인 매출과 이제 미국 매출까지 확대도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복합 골프 문화 공간으로 불려지는 이런 복합 골프 공간을 한 개 이상 출점할 예정입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직영점은 현재 12개 직영점이 있고 올해 한 3개 정도 매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현재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좀 매장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공사 같은 부분들 외부 환경이 좀 개선이 됐을 때 안정적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코로나가 오미크론 이후에 좀 위드 코로나
접촉과 본격화되면서 해외에 대한 장세가 다시 살아났을 때 아무래도 그에 대한 수혜 부분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골프전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로는 골프 인구의 증가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골프라고 하면 40대에서 50대의 어떤 남성들의 전유물로 보였던 이런 골프 산업이 골프장 전체 인구가 2030 세대로 좀 증가를 하면서 골프 산업 자체의 구조적인 성장이 이뤄진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좀 성장 전망세가 예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 골프전뿐만 아니라 골프 산업 전반적인 증가인데 골프장 입장객이 작년 한 해만 약 4천만 명이었습니다. 이제 기존 골프 인구의 2030이 가세를 하면서 산업이 구조적 변화를 하고 있어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국내 골프 인구가 대략 한 515만 명이 2009년 대비해서 75.8%가 증가를 했는데 이 중에서 2030 세대가 115만 명으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 좀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라는 부분인데 이에 더불어서 골프존도 기존에 있던 필드 중심에서 골프존 자체 커뮤니티를 보다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골프존 커뮤니티 기능이란 부분에 좀 더불어서 볼 수 있는데요. 골프존 모임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신설하면서 지역이라든지 실력 등급, 연령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라운드방을 검색해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골프 세대들은 이미 친밀감이 있는 관계에서 골프 모임을 잡고 골프를 간다라고 하면 이미 2030 세대에서는 아무래도 골프가 어느 정도 인원이 있어야 가능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걸 전혀 모르는 타인과도 이런 골프전 커뮤니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를 통해서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원하는 라운드 일정이나 방을 개설하고 또 새로운 모임을 만나면서 지속적인 소통도 나누는 것 더불어서 이 골프전 자체의 네트워크와 홍보 효과까지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쌍방향 그런 소통의 장으로 이용이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골프존 자체가 기존 기성세대의 골프에서 아무래도 뉴 MZ세대의 골프족을 좀 공략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볼 수 있고 특히 젊은 세대 여성 중심으로 골프 인구가 급증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실제 골프존의 이제 실수요적인 그런 소비층으로 보이고자 이런 꾸준한 좀 매출 성장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의 좋은 부분들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기반으로 했을 때 골프전 지금 현재 매수가 좀 158,500원에서 159,200원 사이 지금 현재 이제 시장가보다 살짝 낮은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매수 포인트 다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거리두기 2주가 좀 더 연장이 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현재 조정이 살짝 한 며칠 정도 더 될 수 있는 부분들 보았을 때 이 사이에서 매수가 가지시고 손절가는 143,000원, 매도가는 190,000원까지 보겠습니다.